평택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9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 신생아의 경우 폐렴 등 치명적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지난 6일 이곳을 거쳐간 신생아 한 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됐습니다. 병원 측은 사흘 뒤인 지난 9일에야 감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환자로는 연락받았습니다. 산모랑 직접통화 했고요. 보건소랑은 점심때 연락이 됐고. 역학조사 결과 같은 병원에 있던 신생아 8명도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신생아실은 임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고령자가 감염될 경우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대상자가 48명이에요. 잠복기 감안해가지고 무증상자가 그중에서만 25명 있고. 앞서 지난 8일 울산의 한 산후조리원을 거쳐간 신생아 4명도 RSV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을 폐쇄했습니다. 또 같은 시설에 있었던 신생아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